여기는 바로 경산입니다. 청도입니다. 네, 저희 여행 상품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코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원의 성지 경산과 청도입니다. 줄여서 경청 코스라고 하는데, 시작은 청도의 와인 터널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달달한 와인, 감미로운 와인, 이 와인도 그냥 와인이 아니라 청도의 특산물 감을 이용한 와인이라서 더 맛있습니다. 황금박쥐 보이시죠? 황금박쥐 소원지에 소원을 꼭꼭 적어서 간절히 한번 바라보세요. 자, 다음 코스는 청도 읍성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스로 말할 것 같으면 읍성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코스가 되겠는데, 걷다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더 멋진 청도 읍성인데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청도 읍성을 따라 걷다 보면 배고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도 미나리 삼겹살! 배 든든하게 채우셨다면 이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국내 1등의 야경 명소 프로방스로 와주세요. 자, 프로방스에 오시면 아마 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혼자도 괜찮고 연인, 가족도 괜찮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자, 저희 상품 끝이 아닙니다. 희소성과 차별성을 강조한 상품인데요. 화려한 조명으로 야간에 잠자리에 드셨다면 상쾌한 아침 경산의 송림 한옥마을에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산의 갓바위, 갓바위 하면 소원, 소원하면 갓바위. 대구 경북을 넘어서 전국 1등 소원 성지라 불리는 갓바위입니다. 시작부터 소원을 제대로 빌고 한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보시면 자연이 예술입니다. 이 자연을 만끽하셔서 올라가시다 보면 정상에 도착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학사모를 쓴 갓바위 부처님이 계실 겁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소원도 잘 들어주지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큰일을 앞두신 분들의 소원도 잘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자, 갓바위가 높아서 부담스럽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소원 성지, 바로 불굴사입니다. 인자한 할매 부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갓바위의 잘생긴 할배 부처와 불굴사의 할매 부처가 옛날에 아주 사랑스러운 부부 사이였다는 전설! 하하! 중간중간에 돌탑에 소원도 한번 빌어주시고, 비나이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걷다 보면 또 하나의 숨은 성지, 홍주암 석굴이 나옵니다. 이 석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어떤 바람이냐고요?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 바람입니다. 자, 온몸으로 소원을 비셨다면 이제 여행의 하이라이트, 힐링 코스 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경산의 삽살개입니다. 대한민국 천년 기념물인 삽살개인데요. 어리고 귀여운 작은 삽살개부터 크고 멋지고 늠름한 삽살견까지 한자리에 다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소원 이루고 싶으신 분들 경산 청도로 오세요. 소원 경청 멍멍멍멍멍. 여러분, 경산 청도 사랑해주세요.